작업실 바닥에 놓여있는 커다란 캔버스. 저기에 그림을 그리려면 물감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예술가들이 각종 신발들을 캔버스에 올리고 있는데요. 곧 캔버스를 거의 다 채우는 신발들. 신발로 이루어진 돼지 머리가 탄생했네요. 이것은 한 미국 설치 예술가의 작품입니다. 돼지 머리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 수백 켤레나 되는 신발들을 정교하게 배치한 것이죠. 언뜻 보면 한 남자가 바다에서 건진 상어를 찍은 것 같아 보이는 이 작품. 이것 또한 착시 효과를 이용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시각적인 착각 현상인 착시를 이용한 예술의 한 종류를 착시 예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착시 예술 작품은 주로 사람의 뇌에 왜곡된 이미지를 인식시킬 수 있도록 돕는 착시 요소들인 원근법, 음향법, 투시법 등을 주로 사용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윤다인도 그런 착시 예술을 하는 예술가 중 한 명이죠. 그녀는 본인의 몸을 캔버스로 이용하는 착시 예술 작품들로 불과 만 22살의 어린 나이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세계인들에게 선보이는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거의 60만 명의 팔로워를 자랑하고 있죠. 그럼 과연 그녀는 어떤 작품들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그녀가 본인의 얼굴 사진을 찍은 후에 컴퓨터로 편집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자신의 얼굴과 목에 그림을 그려서 만든 작품입니다. 영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로 도배된 댓글창에는 이 작품에 감탄한 해외 팬들의 댓글로 가득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한 미국인 원화가는 윤다인의 작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작품이 당신의 가장 멋진 작품들 중 하나예요. 디테일이 정말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늘 그렇듯이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네요. 광고일도 하는 저 같은 아티스트들이 목표로 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낙서천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존 버거맨도 너무 훌륭하다고 극찬했는데요. 존 버거맨은 영국에서 태어나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대중에게 친숙한 만화, 광고, 상품, 유명인 등을 인용해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표현하는 팝 아티스트인 그는 한국에서는 낙서천재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낙서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세계적인 예술가입니다. 윤다인은 사실은 화가지만 주로 자신의 몸에다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 외국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소개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하네요. 니키 울프도 그녀의 작품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니키 울프는 영국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서양의 톱모델들과 톱여배우의 메이크업을 해줄 정도로 유명합니다. 다음으로 유리마음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스케치와 함께 작품 제작 과정을 짧은 영상에 담아서 함께 올렸는데요. 완성하는데 2시간 반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 작품에도 역시 해외 팬들이 그녀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 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윤다인 씨는 너무 대단해요. 별로인 작품을 만드는 적이 절대 없는 것 같아요. 다인님은 남들이 하지 않는 거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해요. 다음 작품은 인스타그램의 지원을 받아 칠성사이다 회사를 위해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중세 네덜란드 화가인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명작 세속적인 쾌락과 단테의 지옥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칠성사이다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파악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옥 느낌이 나는 작품의 아랫부분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의 고통을, 윗부분은 칠성사이다를 마셨을 때의 청량감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얼굴에 그리면서 동시에 찍은 인터뷰 영상에서 그녀는 그녀의 팬이라면 가질 만한 질문들에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음악을 듣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저는 1990년대 발라드 듣는 걸 무지 좋아해요. 특히 김동률을 좋아합니다. 한국 회사들과 일하는 게 좋냐는 질문에 네, 한국 회사들하고 일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건 더 특별해요. 왜냐면 칠성사이다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음료수거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중에 목지라고 있어요. 저희가 고등학생일 때 목지가 칠성사이다를 엄청 마셨어요. 맨날 칠성사이다를 따려고 편의점에 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걔를 따라서 칠성사이다를 많이 마셨죠. 맛있는 음료예요. 매운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양고추를 정말 좋아해요. 일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어떤 매운 음식을 제일 좋아하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에는 매운 음식이 아주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운 음식은 떡볶이예요. 이렇게 재기발랄한 그녀의 재능을 담는 건 칠성사이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녀와 협업을 한 회사들의 리스트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요. 애플, 아디다스, 테이트 모던 뮤지엄, 넷플릭스, 메르세데스 벤츠, BMW, 뉴욕타임스, 비트바이드레, 에스티로더, 20세기 폭스, 파라마운트 픽처스,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시, 제임스 블레이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서울특별시, 현대카드, 한국화이자업존, 칠성사이다, KT 기가오피스, 스킬쉐어, 한국마사회 등이 있습니다. 또 고향인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 디자인 명문대학교인 실파군대학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대학교인 캘리포니아대학교 산타바보라 등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강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침 토크쇼 중 하나인 엘렌쇼에도 출연했습니다. 얼굴에는 일반 사람들보다 4개가 더 많고 입은 2개 더 많은 모습을 하고 말이죠. 엘렌쇼의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온 이 인터뷰 영상은 현재 무려 1,6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엘렌은 놀란 얼굴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해서 윤다인과 방청객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술을 어떤 계기로 하게 된 거냐고 묻자 윤다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독특한 걸 좋아했고 제 자신을 표현하는 걸 좋아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스크린으로 그녀가 본인의 얼굴에 여러 개의 눈을 그린 작품들을 감상하던 엘렌은 저렇게 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술집에 가기도 하나요? 술에 취하면 저게 아주 그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 것 같아요. 그죠? 라고 물어봐서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윤다인은 재치 있는 그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실은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간 적이 있어요. 한 애기가 제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걸 봤어요. 이에 엘렌은 끔찍하네요 라고 짓궂은 농담으로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본 수많은 해외 시청자들이 그녀의 성격과 작품에 칭찬을 쏟아부었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이 한국 여자의 팬이었어요. 이 여자의 재능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줘서 엘렌한테 정말 고마워요. 정말 귀엽고 멋지네요. 이 여자분 정말 실력이 훌륭하고 웃음소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통역가가 앞에 앉아있는데도 통역가한테 물어보지 않고 최대한 스스로 엘렌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했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분 같아요. 다같이 이분을 응원하자고요. 앞으로도 그녀같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출신의 아티스트가 점점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